황급히 가게를 드나드는 직원,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뭔가를 나눠준다. 도대체 뭐 준 거야? 주문 받으랴 대기 손님 정리하랴 정신없는 개시 직후 상황. 쉼 없이 표딱지가 쏟아져 나온다. 대기번호요. 대기번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되게 중요한. 이게 이제 손님들 대기하시는 게 꼬여버리면 가게 시스템 자체도 다 꼬이고 손님들도 이제 항의가 들어올 수 있거나 그리고 규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번호 부를 때 안 계시면 그냥 패스란? 네, 여기. 네네. 번호 부를 때 들어가시면 돼요. 연 매출 20억을 올린다는 손님 줄 세우는 무한 리필 대박집. 드디어 대망의 메뉴가 나온다. 별의별 장사 이력 8년 동안 빚만 남았던 주인장에게 초스피드 대박을 남겨준 반전 메뉴는 바로 국민난주 곱창. 근데 모양이 아예 제각각이네. 혹시나 기름 많이 튀시면 거기 잘생긴 총각 설명 좀 해봐. 약불로 받아주시면 돼요. 제가 곱창, 염통, 대창, 막창이고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2, 3분 뒤에 밑에 있는 곱창이랑 염통 먼저 드시고요. 대창이랑 막창 한 6, 7분 정도 뒤집어가면서 익히다가 드시면 되세요. 메뉴판을 확인해보니까 한우 내장 모듬에 볶음밥, 찌개까지 19,900원에 무한 리필. 근데 곱창, 염통, 막창, 대창 이거 다 뭐 소의 어디 부위인지 당최 모르겠네. 소의 부속고기 중 염통은 심장, 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 곱창은 소장, 대창은 소의 큰 창자를 말한다. 손님 눈길 닿는 벽면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익는 순서대로 먹어야 맛있단다. 찰진 염통은 스테이크처럼 미디엄으로 먼저, 기름기 많은 막창과 대창은 뒤집어가며 바삭 굽는 게 요령. 소의 소화액인 곱이 꽉 찬 곱창, 신선하다는 증거란다. 어때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아니면 명불허전이요? 보면은 좀 이렇게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가격에 비해서 맛도 있고 그리고 무한 리필까지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찔기면은 씹을 때 되게 막 턱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곱창 원래 안 먹는데 그냥 와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떠와요. 맛이 완전 틀렸어요. 그 제가 먹던 살면서 먹던 그런 곱창이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이 집 곱창. 뭔가 기쁨이 있으신가 봐요. 뭐, 당연히 기쁨이 있죠. 선뜻 누린내 없고 부드러운 식감의 비결을 공개하겠다는 사장. 뭔가를 꺼냈다. 미리 비밀 양념에 재워두는 게 차별 포인트라는데. 저희가 숙성식으로 육질을 연하게 하고 저희가 원하는 간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고춧가루 뭐 지금 보시면 이제 고춧가루 보이잖아요. 이런 굵은 고춧가루가 잡내 같은 거 흡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숙성을 시켜요 저희가. 예. 아, 근데 이게 좀 포장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하신 게 아닌가 봐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다 매장에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양을 될 수가 없어서요. 따로 공장을 마련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옵니다. 저희가 직접. 축산물 전문 시장이 있는 서울 독산동 인근. 내장 부위마다 단단한 정도가 달라서 부위별 손질 방법도 숙성 방법도 다르다는데 이때 대창과 막창에 뭔가를 끼얹는 조리사. 이 하얀 가루가 뭐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뭘 넣어서 지금 넣은 거예요? 소금이요. 소금이요? 네. 아, 왜 소금을 넣으신 건가요? 아, 소금이요. 이 이물질이 이렇게 토해내고 이제 문대문 소금이 이렇게 억세가지고 이렇게 비비져서 나쁜 게 나오죠. 이번엔 밀가루 투하. 소금으로 토해낸 불순물을 밀가루로 흡착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물로 씻어낸다. 하루 종일 내장 세척과 숙성이 반복되는 공장. 때마침 무언가 배달됐는데 이게 소 한 마리에서 나온 분량이란다. 얼마 안 되네. 예, 곱창입니다. 곱창. 아, 곱창. 예. 이 집이 다른 집보다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거 나올 때마다 바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분량을 저희가 20번 정도 갖다 주니까 한 20마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장을 마련한 이유는 이렇게 당일 도축된 신선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곱창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조리사. 이게 이물질을 손쉽게 세척하는 방법이란다. 강한 수압으로 안쪽을 씻어내는 게 포인트. 근데 가만 보니 다른 내장은 다 놔두고 손질한 곱창만 따로 옮기고 있다. 이번 카메라, 혹시 뭔가 비법이 숨어있는 낌새를 눈치챘다. 갑자기 곱창을 손질하시다 말고 왜 찜통에다가 잡고 오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 곱창에, 곱창이 지금 제일 싱싱할 때거든요. 이 싱싱한 곱을 이제 가장 이제 갖고 있게 좋게 하는 게 이제 찜 방법이에요. 스팀으로 찌면 곱창 안에 있는 소화액인 무기질과 효소가 풍부한 곱이 속이 꽉 차게 살아난단다. 약불에 1시간 30분을 찌고 나면 질긴 곱창이 야들야들 부드러워진다는데. 손님들이 드시기에는 가장 이제 좋은 상태가 돼요. 이제 씹는 맛도 살짝 있으면서 또 이제 질기지 않고 손님들이 이제 씹을 정도의 가장 좋은 식감이 되는 상태예요, 현재.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오, 그러네. 쫀득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끊어지는구만.